안녕하세요.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건물 없이 월 2천만 원 번다의 저자 작가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작가님 그 책이 정말 저는 두권 보내주셨잖아요, 저한테. 네네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일단은 그 가장 그 경력상에서 좀 특이했던 게그 7급 공무원. 네.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청춘들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그 7급 공무원 그만두시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부터 좀 어떻게 왜 그만두신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네. 그만뒀어요. 일단은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 상사가 괴롭힘이 조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저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자꾸 일도 힘든데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수입의 한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 옆에 있는 저보다 일찍 시작하신 선배의 월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어떤 한계도 느꼈고요. 그런 계기로 일단은 공무원이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막상 다른 직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안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었고, 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뭐 창업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뭘 좋아하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데,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랑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간식도 좀 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면 더 능률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걸 못 하게 하는 분위기니까, 아, 나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적도 더잘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출퇴근도 없다고 하고, 또 소득도 내가 한 만큼 많이 벌수 있다고 하고, 또내 지인과 가족과도 함께 할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딱 찾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그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일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 되게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 맞아, 생각하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고, 아, 네. 뭐 하루 일과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소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무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그 신규 공무원 연수를 갔었는데, 저 빼고 다 9급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해산밥을 주는 게 일이에요. 네, 해산밥이요? 해산밥을 만들어서 해삼이 죽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일인 분도 있고, 또 보통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땅끝 마을 아니면은 섬에서 거기서 그냥 서로 두 명이서 이교대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당직 이러면서 24시간 근무를 둘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무원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제가 맡았던 업무는 투자 유치 업무였어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투자 유치 업무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의 땅을 외국 기업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짓고 회사도 설립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도 가서 우리 이렇게 멋있게 너희한테 해줄 수 있어라고 PPT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그 유치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외 출장을 가요. 오, 네네.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중국, 일본도 가는데,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부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후, 인구, 소득 수준,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공장을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맡았었어요. 그럼 그 일이 엄청나게 많았나요? 일이 많다기보다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기업이 와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교육기관, 어떤 날은 의료기관, 또 어떤 날은 뭐 볼트, 너트를 만든 회사, 어떤 날은 화장품, 어떤 날은 자동차 부품, 어떤 날은 광산. 그래서 이게 업무의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영어도 예를 들면 일상 회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직, 한글로도 어떤 부품이 영어로 뭔지를 모르는 약간 이런 공부를 전문 분야를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는. 뭐 실적과 다, 공무원이긴 네. 한데 실적과 연관이 있는 부서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 종이를 예를 들면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성과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들도 서로 그 주어진 자원 안에서 이 친구가 작게 받아야 제가 많이 받고 네네. 똑같이 행복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그리고 제 옆에 네. 이제 계장님이 30년 일하셨나? 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걸 보면서 네네. 혼자만 일하는 느낌? 저는 일이 되게 많은데 월급은 작고 네네. 이분은 오래 일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이나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 그쵸? 분들은 네. 존재를 하는데 네. 안 하니까 더 업무를 안 주고 못하니까 그냥 그쵸, 그쵸, 약간 네.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데 그쵸. 본인만 모르시는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네.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을 쭉 보는데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제가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30년을 일하면 여기 같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다 선배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모습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기 그쵸. 때문에 네. 정말 딱 먹고 살 만큼만 제 기준에서는 네네. 주더라고요. 제가 뭐 명품백을 산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외제차를 탄다든지 네. 아니면 여행을 마음껏 간다든지 네. 이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절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에 대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20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네. 경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 같이 동료들, 전 직장 동료들도 자녀 결혼 또는 본인 결혼 아니면은 이제는 뭐 애사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금도 해야 되니까 월급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카드값을 내고 나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빚을 내서 그 추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왜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사이버 머니처럼 통장에서 돈이 네. 있을 틈이 없이 스쳐서 빠져나가고 고작 모아지는 돈은 1년에 제가 83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와.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또 2년 모으면 2000만 원, 네. 3년 모으면 3000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네. 대안은 더 일하는 거. 그럼 추가로 공무원은 또 겸업이 안 돼요. 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남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자 공무원도 네.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대출은 잘 돼요. 그러면 결혼할 때 30년 납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갚으면 저희 부장님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그럼 부장님은 빚을 다 갚았지만 또 자녀 집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또 모으신 퇴직금을 또 다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연금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빚을 지는 인생을 사네? 이러면서 네. 또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일이 즐겁거나 계속 일한다고 해서 재밌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저는 제 인생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30년을 살기에는 네. 뭘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네, 네. 그 나오는 연금 200, 300만 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네.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뭔가 다른 더 재밌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네,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하다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년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재직한 기간은 짧아요. 네. 네.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달째부터 그만두고 싶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3개월째부터 네.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못 버티고 그만뒀다라는 인식을 네. 강하죠, 그런 게. 주기가 싫어서 정말 이제 속으로는 힘들었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부모님한테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등짝 스매싱 까미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네. 뭐 그냥
고개 겨운 소리처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데 하루하루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서 이게 약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네네네. 이대로 그 자동차 운전을 출근을 하다가 이대로 사고가 나면 출근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가기 싫은 아이 마음처럼. 그래서 막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나 진짜 너무 지금 힘드니까 같이 만나줘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때 같이 혼자 안 내버려주려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랬거든요. 퇴근을 할 때도. 근데 또 퇴근도 6시에 못해요. 제가 6시 15분 이때쯤에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네, 내가 왜 미쳤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못하는 저의 생각을 말을 못하니까 제가 화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말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문화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그 말 꽉 맞춰진 규율이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공무원을 하신 거예요? 네, 모르고 했어요. 저는 진짜 그 9-6 이거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저도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냥 편하고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정말 약간 미생 같은 그런 경쟁 사회, 그다음에 뭐 치열함 또는 뭐 그런 게 사회생활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생각하는 큰 차이를 알게 되고. 네,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상담했던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좀 에세이 쓰시고 시 쓰시고 약간 마음이 열려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제가 막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만두라고 그렇게 힘들면은 약간 암에 걸릴 것처럼. 혹시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여와요, 여기가. 쫙 조여오면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가스알명수를 체한 줄 알고 가스알명수를 계속 싸서 먹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저한테 이제 아파서 모임을 못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이래서 자기도 병원 갔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 가슴이 아프대요. 똑같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스트레스야.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퇴사를 해야지만 해결이 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왜냐면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됐어요. 근데 이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행복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고 정말 딱 200만 원만 벌면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했거든요. 200만 원만 벌면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됐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이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찾아보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근데 이거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1개월 차에 내가 이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고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11개월 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서 약간 삭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적인 부분은 솔직히 힘들어도 그냥 하면 되니까 했는데 인간관계적인 부분은 지금 같은 멘탈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활이 처음이었고 아무도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에 대해서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게 되고 되게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또 그냥 정말 돈을 위해서 다니게 되는 직장 생활이 돼버리니까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을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된다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해낸다거나 이런 성취감과 좀 즐거움이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껍데기처럼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좀 성취감도 느끼고 성장하는 느낌도 느끼고 좀 보람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혼자 결심하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찾아봤어요. 일단은
제가 받는 월급만큼 아니면 그것만큼은 못 받더라도 당연히 더 받으면 좋지만 네네. 제가 막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냥 자격증만 있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그만둔 교사 일을 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교사 일을 그만둔 이유가 더 이상 아이들이 네. 이렇게 그 처음처럼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그냥 내가 시간을 때워야 되는 직장으로 네. 보이고 5년이 네. 넘으니까 그래서 아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없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과외. 근데 과외를 하려고 해도 다시 사람을 모아야 되고 또 어느 할 수 있는 영업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자본금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뜻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력서를 쓰자니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또 이력서를 써도 뽑아주는 데가 없고 딱히 경력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원하는 곳은 없구나. 네. 그러면은 뭐 세일즈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도 경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쵸, 노하우가 그쵸.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을 언제 만나신 거예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비자로 제품을 쓰다가 사업으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2년 정도는 소비자로 썼어요. 그때 직업이 있었고 네. 나름 프라이드도 있어서 네. 이걸 판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네. 그냥 제가 소비 생활만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해야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공무원 그만두신 거잖아요. 바로 그만두진 않았어요. 저도 네. 아무 소득 없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하진 않고 공무원은 경험이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해놓고 다른 직업을 구해놓고 네.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을 조금 배우면서 그리고 나서 그만뒀죠.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만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원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이제 통해서 뭐 소득을 만들어 보시고 같이 일을 하셨다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바로 그만둬버리면 제가 또 마음이 조급하고 네. 한 번도 이렇게 그냥 프리랜서 네.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단계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공무원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만둔다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네. 제가 몰래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둔 그만둔 거예요? 네, 얘기도 안 하고? 네, 몰래 그만뒀어요. 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네. 한 달 동안 사직서를 네. 이제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네. 그때는 되게 행복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던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이미 먹었으니까 직장을 그때 굉장히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네.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네. 나 어차피 나갈 거니까 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때부터 자유를 느꼈어요. 그러면 그 어쨌거나 사직 이사를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공직 선배랄까? 네네네. 뭐 동료랄까? 반응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한 네. 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표는 어떻게 쓰면 되냐?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네. 아마 한 2주 전에 내면 될걸? 이래서 그래? 라고 2주 전에 냈는데 네네. 실은 한 달도 전에 내야 돼요. 공무원은 뭐 그만둘 때 이렇게 비리조사 같은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아무도 공무원을 그만둬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그러겠네 진짜. 설레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아무도 모르고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급하게 좀 빨리 좀 퇴사 처리를 해줘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퇴사가 됐어요. 그럼 그걸 이제 뭐 냈을 때 뭐 주변 반응 없었나요? 미리 그럼 얘기를 하지 왜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거 왜 아시나? 왜 이혼할 때 네.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정리가 된 거죠. 이미. 네, 그래서 아니 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네.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저도 부서 이동도 필요 없고 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냥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이 정도 마음 상태까지 간 거고 제가 이제 사표를 딱 낸다고 했을 때 제 옆에 계시던 계장님 한 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사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네. 너는 공무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공무원과 맞지 않는 네.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못 쓴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고 네. 그 조용히 저보다 늦게 들어온 구급 신입이 있었어요. 네. 연습 기간 같은 네. 거였는데 네.
항상 검정색 정장을 입고 다니고 밥을 혼자 먹어요. 네네네. 왜냐면 같이 먹으면 자꾸 체하니까 조용히 혼자 먹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부럽더라. 자기도 대안이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고 이러면서 네.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저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잘 버티라고 그래서 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그만둘 때 좀 그래도 뭐 공직이라는 게 장점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좀 미련이 남는다거나 뭐 좀 아쉬운 거 이런 거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대출이 공무원 때 되게 잘 됐거든요. 신용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신용이 재산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네. 직장 생활에서 받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뭐 대출이나 맞아요. 아니면 네. 은행 거래나 그쵸. 이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몰랐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네. 굉장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지금 돈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그럼 이제 그 다른 일을 하시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좀 어떻게 병행을 하신 거고. 네네네. 그 이제 주변한테 내가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나 이제 네트워크 뭐 사업한다 이런 걸 말씀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반응도 어땠어요? 다 말렸죠. 아마 거의 100%가 네. 그냥 공무원이 낫지 않아? 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네. 매번 똑같은 얘기로 설득을 하고 다녔죠. 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을 때는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 거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네네. 시집도 안 갔는데 직업도 없고 그나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시집을 갈 수 있는 어떤 네임 밸류가 높았을 텐데 네. 이제 어떡하냐라는 걱정 그리고 약간 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뭐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저를 만나는 것만으로 네. 혼자 부담스러워 하시는 네. 분들도 있었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네. 말투를 하셔서 네. 왜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약간 이런 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작가님은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저는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는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이렇게 소비자로서 본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네. 어떤 건지. 네. 잘 몰랐는데 장점만 바라봤죠. 출퇴근이 없고 네. 좋았어요. 그리고 네. 소득을 무한대로 벌 수 있고 네네.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제품이 네. 좋다. 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네. 그런 성공하기가 굉장히 네. 힘들죠. 힘들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뭐 다른 것도 딱히 쉽진 네. 않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어요. 뭐 무언가를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네.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이제 다단계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단어인가요? 영어랑 한국어라고 보시면 그 차이 그럼 똑같은 거네 사실상. 네네. 네. 영어랑 한국어라고 보시면 이제 가장 쉽게 네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선입견은 네네. 보통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정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때문에 무지해서 약간 되게 굉장히 저렴한 재화를 비싸게 판매를 한다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그런 불필요한 제품을 네, 네. 뭐 사재기를 한다거나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안 좋은 인식으로 남아있는데 네. 실은 저는 새로운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예인들이 뭐 광고를 해서 돈을 벌듯이 네. 이것도 우리가 서로 광고를 해서 수익금을 광고를 한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이게 그러면은 이게 책에서 좀 처음 봤던 게 이게 불법과 합법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네. 기준이에요, 그게? 일단은 예. 제가 작가님한테 네. 네. 이거를 되게 굉장히 돈을 많이 돌려주는 구조로 이득이 네. 굉장히 많은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들에게 네.
쫙 얘기를 해서 네. 돈을 쫙 많이 끌어올 수가 그쵸,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네. 돈을 많이 준다라고 사람들을 유인 행위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정확한 보상 플랜을 설명해 주지 않고 일단은 그런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다거나 네네. 정확한 환불 규정이나 그런 수익 구조의 체계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네. 오히려 그런 불법 다단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법이 제정이 돼서 네. 국가 산하 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네. 그런 국가 기관의 조합이 있어요. 네. 공제조합에 등록을 한 회사만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그 수당의 35%까지만 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정이 돼 있고요. 이제 네. 그런 거기에 가입될 수 있는 합법적인 회사의 설립 조건이 있어요. 네네.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수익 구조도 있어야 네네. 되고 이런 환불 규정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네네. 이런 곳은 그냥 굉장히 안전한 회사고 여러분들이 네네. 확인을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합법적인 회사라면은 나한테 아무리 큰 그 보상 체계가 35%까지인가요? 네네. 넘어가면 이제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합법적인 게 그 등록된 업체 맞나요? 합법적인 게?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네. 많은가요? 네, 많아요. 지금 평균 한 150개, 150여 개 정도가 네. 이제 합법적인 회사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입소문으로 홍보 광고를 하지 않고 네네. 부정 광고를 해서 네. 소비자층을 늘리고 또 소득을 발생시켜서 네.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같이 돌려주고 있죠, 소득을.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주변에서 뭐 누군가가 너 네트워크 마케팅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면은 그럼 이건 대부분 합법으로 생각되나요? 어떻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 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네. 회사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네. 좋고요. 네. 이게 또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런 네.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나 네. 쿠팡이나 네. 뭔가 나 이거 좋다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링크 보내줘 네. 라고 해서 어떤 추천한 친구에게 포인트를 돌려주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냥 뭐 물론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 볼 수 있는 거죠? 업체들은. 그럼요. 보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체감적으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냥 누군가가 그냥 A라는 사람이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열에 몇 개가 불법이 열에 몇 개가 합법인 거예요? 대략 느낌적으로 그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야 여기 갔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너한테 되게 많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네. 뭐 70만 원을 돌려준다든지 네. 뭐 이렇게 약간 그냥 네. 쉽게 되게 네. 이득이네 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네.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네.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주는 행위는 일단은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돈을 일단은 쫙 모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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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특히 물건이 없는 재화가 없는 네네. 투자를 하신다거나 네네네. 요즘에 뭐 용도 사고 팔고 막 이러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거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네. 모르니까 잘 그쵸. 모르니까 장점만 얘기하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나중에는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추천을 받으셨거나 뭐 물건이 없는 재화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35%가 일단은 체감적으로 가장 쉽게 식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몇 번 이제 뭐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보상 체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네.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네.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은 네. 다 뭐 네트워크 회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듯이 네네. 전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런 수익 체계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자신 있는 제품이나 네. 그래서 써보고 좋은 제품 내가 써보고 정말 신뢰가 가고 좋으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상 체계도 네. 내가 일을 해보니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또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이걸 해보니 더 좋더라라고 네. 해서 소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